중국발 신종 코로나에 대한 의심 신고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선 의심 환자 신고가 51건으로 늘었고, 지난 2주간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전수조사 대상자 50명을 파악해 집중 관리 중입니다. 일부 항공사는 중국발 항공편이 중단되고 학교 개학을 연기하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관련 경북 지역 의심 환자 신고가 늘어 29일 현재까지 총 51건이 접수됐습니다. 경북도는 현재까지 발열이나 기침 등상을 보인 15명에 대해 검체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으며 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6명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아직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등상을 보이지 않고 있어 능동감시자로 분류하고 수시로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네 번째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비상방역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긴급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가까운 일선 보건소에서는 의심 환자를 별도로 격리해 진료할 수 있는 선별 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감염병 감시 체계가 경계 단위로 상향됨 따라 구미시에서는 구미보건소에 비상방역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24시간 동안 주민들의 건강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미보건소를 비롯한 3개 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발 신종 코로나의 여파로 중국행 항공편들도 줄줄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저가항공사인 에어서울은 지난 28일 중국행 노선을 잠정적으로 전면 중단했고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도 우한지역과 가까운 중국 장자재행 항공편을 중단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예방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 교육청은 비상대책반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을 다녀온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해드렸고요. 어제 지역청 교육장님들과 영상회의를 통해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만약을 대비해서 중국 후베이성 및 중국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을 선수 파악하는 중입니다. 신종 코로나의 여파로 산업 현장과 교육 현장에서 분주하게 대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불안감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HC 뉴스 오승훈입니다.